궁금하시면 한번 따라와.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 그렇게 따라온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건물. 어라? 요즘은 여긴 암벽 등반 연습을 하는 실내 우와. 암벽장이잖아요. 우와. 아, 이거였구나. 취미가 암벽 등반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부부가 암벽 등반을 함께한 지 5년째 거의 매일 암벽장을 드나들다 보니 동호회 안에서도 친목 모임이 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알고 친하게 지냈는데 또 취미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주 어울리게 되고. 이야, 이렇게 스트레칭도 부부가 함께하니까 지루할 틈이 없겠어요. 한번 해줄게. 오케이. 알았어요. 아, 힘들게요. 어디 성탈이야, 정말. 암벽 등반 선배인 남편이 코치로 나섭니다. 근데 이 색색별로 붙여져 있는 번호는 뭔가요? 이 번호는요, 지금 여기에 각 라인별로 난이도가 매겨져 있는 건데요. 그 난이도에 맞게끔 그 홀드를 잡고 등반을 하는 길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침착하게 잘 타시는가 했더니 아이고, 높은 쪽 홀드를 잡으려다가 실패했네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괜찮아? 너무 힘들어. 재밌는 거 이렇게 하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이거 있잖아요. 성취욕을 탁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힘이 들더라도 계속 잡고. 실패하면 바로 남편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당신 한번 해보시죠. 나 뭐 금방 할 수 있지. 뭐 자기 하는 건 난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오래 매달리게 쓰셨던 서력을 여기서 갚겠다. 아내분 코치에 따라 성큼성큼 잘 올라가는데요. 아내보다 움직임이 좀 더 여유로워 보이시네요. 역시 남편분이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고요. 아직 모르셔서 그런데 이제 남편이 저보다 힘이 좋은 거지 실력은 또 제가 좀 날 것 같은데. 당신 나한테 못 이겨. 한번 시합을 해볼까요? 흥만 나면 싸우시네요. 이 부부 불꽃 자주 튀네요. 세기의 부부 대결. 암벽 꼭대기에 걸린 수건을 잡아라. 과연 이번엔 누가 승리할지.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막상막하로 벽을 타기 시작하는 부부. 남편이 막아다 싶은 그 순간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추락. 아니요. 하지 않고 간신히 올라왔는데 그때를 놓치세라 팔을 뻗는 아내 먼저 낚아챕니다. 이렇게 해서 등반 대결의 우승은 또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아휴, 그렇게 좋으세요. 사실 이 부부가 처음 암벽 등반을 접했던 건 7년 전. 평소 등산을 좋아했던 부부는 우연히 리치 산행객들을 본 후 암벽 등반까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과일이나 먹자. 즐거운 간식 시간. 없어요? 과일이냐? 손으로 해. 그래. 정말 자신 있으세요? 못 쪼개면 어쩔 수 없나요? 손 아귀 정말 쪼갤 줄 아세요? 아우, 전혀 몰라요. 못 잘라요. 못 잘라요? 아세요? 아, 그럼요. 에이, 그 남자도 잘 못하는데. 이거 미리 잘라놓은 거 아니죠? 그렇게 요란했던 하루가 저물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 소풍 가는 기분으로 굉장히 설레요. 그래서 반점도 좀 설치고. 어디 놀러라도 가시나 봐요? 아하, 장비를 보니 혹시 야외로 실전 암벽 타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뭐 방송 보니까 뭐 다 안 가르쳐 주던데요.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브라보 라이프 열혈 시청자셨네요. 뭐 아무튼 이번에도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인천의 잠진도 선착장. 산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산인데 산은 아닙니다. 바닷가로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들뜬 마음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안개 꼈는데 뭐 이게 뭘 다. 갈매기도 쫓아오고. 그렇게 10분 정도 안개 속을 뚫고 도착한 곳은 무의도의 큰 무리 선착장. 그곳에서 또 자동차로 10분, 산길을 걸어서 20분.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곳은. 좀 있어요.